엘리베이터 좀 고급으로 좀 항상 이렇게 하고 미소부동산만 특별히 제가 아, 좀 DC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녹화 잘 하셔야 돼요. 뭐 뛰어댕겨도 민원 안 들어오는 거 맞죠? 예, 예. 요즘 층간소음이 예. 아, 네. 약간 맞지, 맞지. 조정을 어. 해드릴게요. 자주 뵈요? 네, 자주 뵈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켜봤고, 오늘은 이제 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부동산의 신, 예, 미소지음 원 소장님하고, 원준남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풍건설 대표님이 지금 두 채의 그 상가주택, 예, 근린주택을 지금 현재 임대를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원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풍건설 김병용 대표님하고 두 분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모셔서 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소지음부동산 원준남 소장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상가주택인데요. 여기를 좀 임대 현황과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건축주이신 김병윤 대표님과 한번 다시 임대 현황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어제도 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저는 청풍건설 경영하고 있는 대표 김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도 다행이에요. 아, 예. 비가 하도 와갖고. 여기 입지 현황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여기 두 채 그 신축 건물 상가주택이 있고요. 왼쪽에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옥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쪽에 보시면 레포츠 공원, 뭐 문화생활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물축제가 아주 볼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1층 상가부터 저희가 임대 현황과 같이 대표님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상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약 한 40평 정도 되고 현재 지금 4칸으로 되어 있어서 한 칸당 한 약 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 6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원 앞이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뭐 약국, 안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 깨끗하게 네, 이렇게 네. 들어와도 네.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증금 조정이나 뭐 이런 거 가능하세요? 아, 미소부동산만 특별히 제가 아, 좀 DC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녹화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 상가 뵙고요. 2층에 또 올라가서 제가 임대 현황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2층 상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1층에 비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약 50평 정도 됩니다. 여기 임대료는 보증금 3천에 150만 원입니다. 혹시 추천 업종이 있으시면 혹시 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학교 근처니까 무슨 체육시설이나 네. 학원, 뭐 병원 같은 것도 이 동네 잘 될 것 같은데. 병원도 아마 약국이 없어서 네. 약국이 들어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국, 이렇게 보시면 병원. 여기 나중에 틀 건데 이거 트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건 뭐 저희가 터드릴 거고 치과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진짜 개인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층 지금 임대 현황과 말씀드렸고요. 3층부터는 다가구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4층 그 다가구로 되어 있는 원룸에 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7평에서 한 8평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인데 5만 원에는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인터넷, TV, 공용전기, 청소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옵션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있는데 사장님 TV 저거 뜯어주시는 거죠? 아, 예. 바빠서 못 뜯어놨어요. 네, 꼭 뜯어주셔야 돼요 하셔갖고. 이건 원래 부동산이 서비스로 이렇게 방놈에서 뜯어주면 안 되나요? 아, 진짜요? 그러시고 여기가 지금 여기는 분리형이 되어 있어요. 뭐 좀 더 이제 뭐 여기 공간을 보시겠지만 여기 4층 같은 경우가 분리가 되어 있고 3층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 예, 상태. 확장돼서 조금 넓게 쓰실 수 있으신데요. 그건 이제 뭐 성향마다 다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란다 있는 걸 좋아합니다. 또 게다가 여기 그 여기가 정남향으로 지어져서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는 참 시원하게 위층에도 옥상도 또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용히 이제 혼자 사실 분 해갖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뭐 마지막 여기 화장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사장님 특징이 화장실을 좀 넓게 좀 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투룸에 와 있고요. 투룸은 약 한 13평에서 4평 정도 됩니다. 임대료는 전세 1억 2천입니다. 혹시 여기가 융자, 그건 더 알아봐야겠는데요. 융자는 크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개인 대출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 안방부터 안방, 거실, 화장실, 작은 방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 참고로 저희 업체가 지은 집은요. 네. 이게 특별히 아이 키우거나 이럴 경우에 요즘 층간소음이 네.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을 거의 뭐 100%는 몰라도 거의 다 잡혀있는 상태고 기술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소음제도 다 넣었고 아마 뭐 애들이 뛰고 하는데 뭐 밑에 집 문제 없을 겁니다. 전혀 막 뛰어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예. 네, 제가 사장님 그 여기 임대 그러니까 여기 상가를 많이 상가나 주택을 많이 제가 임대 놓는데 단 한 번도 그 층간소음에 그 민원은 한 번도 들어오진 않았던 건 맞아요. 그거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살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정도의 그 설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혼자 사시든 두 분이 사시든 이렇게 뭐 신혼부부는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중간에 화장실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손 닦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게 괜찮게 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그래서 바로 옆으로 가시면 작은 방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되게 환하네요. 여기 창을 좀 잘 내신 것 같아 보면. 정남향이고. 네. 아 뭐 사는데 불편한 게 없을 겁니다. 저 신축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안에는 세탁실과 뭐 보일러실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룸 구조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3룸 다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3룸에 와 있고요. 말 그대로 여기가 3룸입니다. 방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전세 1억 7천입니다. 7천이고 약간 조정을 해 드릴게요. 아, 진짜요? 우리 미수부동산만 특별히 한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 다 들으셨죠? 우선 방, 첫 번째 방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 근데 저는 사장님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주방경 거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과 텔레비 놓는 공간이 조금 모질란 것 같아서 네. 스르르나고도 한 가족 두세 분 정도 사셔서 이쪽에 보시면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네. 환하고 그리고 여기 방이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제 거실 공간으로 뭐 영화를 보던가 너무 풍광도 너무 좋아서 거실 공간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나 진짜 되게 궁금한 거 있었는데 방 투룸도 그렇고 구멍 뚫린 거 뭐예요? 아 저거요? 네. 저희 업체만 특별히 이런 경우 많이 하는데 네. 실외기를 원래 이런 데 밖에다 막 주렁주렁 해놓으면 네. 여기 도로가고 하는데 보기가 싫고 하니까 아. 이제 옥상으로 다 올리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실외기 넣어서 이제 그 파이프를 일일이 꽂으면 되게끔 방마다 다 요 시설이 돼 있습니다. 4층만. 아, 4층만? 네, 네. 아, 4층만 그렇고 네, 나머지는 네, 따로 네, 뺄 수 네. 있게끔 되어 있는 네, 바꾸고 거고요. 바꾸고 이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에어컨 기사님 설명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다 아실까요? 네, 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으니까. 아. 그 만약 못하면 사장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거실 겸 방 했고요. 이제 여기 안방, 그러니까 좀 자는 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면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풍광이 너무 좋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실로 조용히 이제 침실로 잘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우선 가시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한 약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작은 방, 아이들 방으로 할 수 있고, 또 전 좋은 게, 사실 여기가 조금 크게 빠졌더라고요. 다용도실하고 세탁실 겸 해갖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도 공간이 되게 잘 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욕실입니다. 여기는 욕실은 한 개 있는데요. 근데 욕실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 가고, 그러니까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원룸, 투룸, 쓰리룸을 지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기는 제가 뭐 거주하실 분 추천을 굳이 드리자면, 뭐 어르신도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실 깨끗한 신축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쓰리룸은 신혼부부는 물론 뭐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도, 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뛰어댕겨도 민원 안 들어오는 거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리룸까지 다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뭐 상가, 원룸, 투룸, 쓰리룸 다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자면 1층은 상가가 한 40평 정도 되고, 한 칸에 한 약 9평,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 60만원,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확장돼서 약 50평이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3천에 150만원. 그리고 이제 3층하고 4층이 이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룸은 약 한 7평에서 8평 사이로 되어 있고요. 확장형이 있고 비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료는 보증금 1천에 관리비 포함 55만원. 그리고 투룸은 약 한 14평 정도 되고요. 거기는 전세 1억 2천. 그리고 쓰리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뭐 구조도 잘 빠져져 있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임대료는 일단 한 17평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1억 7천입니다. 사장님, 그럼 혹시 이 건축, 이 건물 지으면서 신경 써서 조금 했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저희 업체에서 짓는 집은 엘리베이터 좀 고급으로 좀 항상 이렇게 하고, 네. 계단이 또 같은 평수에 비해서 좀 넉넉한 부분이 좀 있고, 다니실 때 좀 편하게 또 뭐 주택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마구 뛰고 해도 아마 밑에 집 소음, 예, 소음은 발생되는 그 곡에 이제 제가 검증 아마 없을 거고 거의. 진짜 그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한 편인데 아까 금방 4층에서 좀 내려왔는데요. 편안하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미소지음 부동산 원주남 소장이었고요. 저는 청풍건설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병용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주 뵈요. 네, 자주 뵈요.